건강한 상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너무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데 주위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친척들도 우리 아버지 다 싫어합니다. 교회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옳은 줄 압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는 법 없을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밤마다 대도 안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들어보면 정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너무 밉습니다. 대도 안한 설교를 하면서 헌금이나 걷어갖고, 뭐할때 헌금 내라. 뭐할때 헌금 내라. 헌금 종류도 엄청 많더군요.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걷어가더라고요. 교회에서 벗어나는 법좀 제발 가르쳐 주세요. 꼭좀 부탁합니다. 여기 그런 분은 없겠지요. 사실, 죄 없는 목사가 미움받을 때 많아요. 자기 와이프가 아주 지독스럽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이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 게 목사 새끼라고 목사를 욕을 안 하나. 자기 남편이 미친 듯이 교회 위에 헌신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만드는 게 목사님이라고 욕을 안 하나. 근데 이거 참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시면서 주보에 웬 낯선 종이가 끼어 있나?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두주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식 한다길래 가봤어요.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 가든지 의식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주보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은 주보만 쫙 보면 이 교회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고 교세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아봐요. 그런데 그 교회도 우리나라 뭐 비슷한 교회였는데 역사는 좀한 5년 빨랐던 교회고, 근데 거기 주보를 딱 받았는데 거기다 헌금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도 카페 가서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새첫 주일부터 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 교회 재정부에 제대로 접수는 됐는지, 주중에 새벽 기도에 낸거 목사가 떼먹진 않았는지, 다 자기 이름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투명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고유 남바가 있어서, 고유 남바 우리 재정 프로그램에서 치면, 송민영 지휘자가 11조를 얼마 냈고, 몇 달에 떼먹었는지, 다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연세 드신 분들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거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접수가 잘 됐는지 이걸 보기 위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그 교회도 우리처럼 그냥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어서 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것도 그냥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서도 떼먹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좀 버리쟁이를 고쳐가지고 못 받는 일에 좀 동참을 시켜야 되겠다는 두 번째 목적. 에이, 뭐그 하나님 앞에 비밀하는 거니 뭘 그러면 이런 것들 적어 주고 말이야. 이거 뭐 아, 못날이라고 내고, 못날이라도 뜯어내고. 이 친구하고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한 사람 말이 없어요.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하지도 않는 사람이 말은 되게 많습니다.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은 가장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인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사실 이사야서를 시리즈로 하기로 다 벌써 몇 주 전에 준비가 돼 있었고 집회 중에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금요일 날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충격과 감동을 주면서 이게 오늘 신년 시작하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선포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신 지가 오래되지도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능력 있는 분도 못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부 예배 때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1, 2부 때는 안 했거든요. 여러분 뵐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난데없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넉넉지 못한 주차장 때문에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주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와주는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여기 장소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단 땅 한 평도 살 땅이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원래 분류가 돼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지 평당 최하 3천만 원은 줘야 사는 그런 땅이에요. 최하가. 그는 돈이야 만들면 되겠는데 땅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궁리하고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오르는데 아, 저 건물을 부숴버리고 이제 진지가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부숴버리고 지하서부터 3계층 주차장을 파고 지상의 1층에서 4계층만 주차장으로 확보해도 그래도 여기에 이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여도 주차 문제나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그 힘든데 아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 같았는데 이번엔 자기도 주차장 건축비 500만 원 내야 될 텐데 목돈은 없고 우선 100만 원이라도 내겠다고 그러고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느 권사님은 여러분 중병으로 죽다 살았습니다. 아직도 지금 완전치를 않아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들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었는데 그걸 은행에다가 예금해놓고 있었는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건 하나님 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감동 때문에 주중에 그 불편한 몸을 끌고 몸도 잘 가누기가 쉽지 않은데 그 돈을 들고 왔어요. 천만 원을 말해요. 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건 이분의 목숨과 같은 거고 이분의 몸과 같은 이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상하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나는 주중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헌금할 때 비전센터 헌금이라고 내가 한 평 건축한다고 500만 원씩 내면 거기에 계속해서 누적 집계가 추구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 꿈의 성전 지은 걸 따져보니까 8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은행 빚을 100억을 지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지금보다도 성도가 훨씬 적을 때 저쪽 예배당에서 모여본들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도전을 했습니다. 200억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일을 도전을 했어요. 나는 그때도 우리 교회 부흥에 한 번 한 적 없어요. 건축하면서 부흥사 데려다가 모금한 적도 없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호소하고 협력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100억을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건축 완공한 지 한 2년 뒤에 본격적으로 갚기 시작해서 약 6년 어간에 100억이라는 부채를 다 갚았어요. 좀 아멘 좀 하면 입이 부릅습니까? 나는 감동이에요. 물론 아직 20억이 지금 빚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갚았다고 그러느냐? 은행 예치금이 비축된 게 20억이에요. 까부시면 빚 없어요. 우리 교회 6년 만에 이 엄청난 금액을 갚았다는 건 우리 교회 저력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재정운영만 돼도 분기에 한 번씩 갚아가면 내년 전반기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또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는 것들이 남아서 더 많은 예치금으로 늘어납니다. 내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억 정도 예치금으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우리 목사님 부처님의 욕심이 그렇게 많아?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 세우는 것이 유목사의 욕심일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 올해 한국 나이로 64살이에요. 만으로 해도 이제는 7년 정도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사람이에요. 은퇴한다고요. 내가 영원히 여기서 설교할 거 아니라고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목사가 있어서 물려주려고 이걸 확장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를 꿈꾸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책상에 있는 모니터를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그 모짜리판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하고 참 뭐 부속실마다 난리예요. 어린 심령들이 공간이 좁아서 협소해서 말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건사업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위에다가 12층 높이의 빌딩을 올리면 거기에 각종 교육시설 그리고 오늘 현대교육이 망친 이 시대에 국제학교를 열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비전, 이런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제가 오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대우 잘 받습니다만 수년째 제 사례비는 인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올려달랄 마음도 기대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비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가 제 재산도 아니고 이거는 수원 명성교회 공유 재산, 여러분 각자의 재산이에요. 유목사가 단독으로 건드릴 수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끝장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 성전 지을 때 2,500, 비전 2,500을 선포했었어요.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빼고 가난한 여기 연세 많은 분들 빼고 거처한 사람들
2천명만 500만원씩 헌신하자. 그러면 그 돈이 100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꿈을 이뤄보자.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우리는 6년간 사이에 그 엄청난 100억이라는 빚을 이제는 다 갚은 이런 축복은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함께하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눈물을 겨운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뭉치적거리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건 다음 동작을 위한 예배 순서예요. 일어나서 뛰든지 달리든지 무언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불러가신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리더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쁜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익숙해지면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주 불편했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런 대로 살만하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여주고, 목마르라도 하면 물 주고, 뭐 그냥 살만하네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중학생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 아빠한테 듣고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 아이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중등부 예배를 몇 번 드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느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옛날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는 충격을 먹었어요. 오늘 청소년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유아와 유치, 초등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나은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불평하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더니 지금은 그들의 문화 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전에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오후에 또 선생님들과 2부 순서 프로그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그거 그냥 예배 달랑 한 시간 드리면 오후 내내 시간 많으니까 이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서 오후 내내 친구 사귀러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적응력을 키웠고 익숙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서 머무를 때가 아니다, 여기는 너희가 거주할 곳이 아니다, 너희는 일어나거라,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쯤 돼도 한국교회 6만 교회 가운데 2%에 드는 교세예요. 얼마든지 여기서 안위를 삼고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너희들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2020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하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본 적도, 그들이 경험한 적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두도 안 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2020년 우리 주변 환경이나 정세나 모든 상황들 보면 우리에게 희망 주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오늘 2020년 하나님이 우리와 손잡고 함께 가심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5절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던 여호와 어떤 분일까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던 분, 그리고 자고 자면 양식인 만나를 내렸던 분, 마라에 쓴 말을 단물로 바꿔줬던 분,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시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20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자녀 학업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지금 우리에게 실망적인 상황과 사건들이 많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과 더불어 같이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 여기서 은혜 안 되는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인색한 사람들이 쫑알거리기를, 우리 목사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 요런 사람 있거든은 조동아리 닫아요 이렇게 좀 얘기해 줘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지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연습으로 조동아리 닫혀요.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야죠. 집사님, 그게 목사님 욕심입니까? 목사님이 다 가지고 갑니까? 목사님 70 먹으면 은퇴한다는데 목사님이 영원히 여기서 합니까? 여기 좀 한번 질러줘요. 나 은퇴 얘기 오늘까지만 하고 되도록은 상가할게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대요. 목사님 왜 자꾸 은퇴 얘기하냐고. 아, 우리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막 그러네. 물론 계속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은 무슨 계속이야.
그때 되면 빨리 무너라고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그 눈치 받아가면서 뭘 여기서 버텨가지고 하겠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냥 마귀 좋아하는 소리거든. 집사님 말 조심해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욕심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 그 아이들 훌륭한 시설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좀 편안하고 안정된 이런 주차시설에서 예배 기쁘게 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목사님 욕심해요. 집사님이 잘못됐네. 이렇게 확 질러버려 그냥.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는 사람 내비두면 교회가 혼란이 와, 시험 들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라. 두 번째는 뭐라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목사가 가진 이 열망, 이 열정, 이 마음을 같이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뜻을, 같은 뜻을 갖고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했어요. 같은 뜻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일을 하자고 선포하는 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교회 발전, 결국은 다음 세대를 세워서 교회를 안정되고 발전되게 하는 일. 이게 우리 같은 뜻이어야 돼요. 같은 뜻. 목사님은 이런 뜻인데 성도들은 저쪽에 엉뚱한 데 뜻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 집안 꼴이 되겠냐고요. 교회 꼴이 되겠냐고. 안 되죠. 역사는 누가 하냐. 마귀 역사만 해요. 사탄 역사만. 그래서 오늘부터 선포하는데 형편껏 여러분이 믿음껏 그냥 내가 한 평을 하겠다. 아니 한 평 이상 해도 괜찮습니다. 또 한 평이라니까 절대 두 평 하면 욕먹으니까 한 평만 할 거야. 아니 한 평 이상 건축하자는 거예요. 주차장을.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건 비전센터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자동으로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옆 사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해봅시다. 아 이렇게 이거 무슨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다시 참 좋은 소식입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박수치는 분 자손 만대가 잘 될지어다. 아주 자손 만대. 아이고. 여러분 그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해소시켜 주세요. 제발 나 욕심 아니라고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때 되면 물러난다고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야 내 광패니까 뭐 80살까지 알아봤지. 나 싫어하는 또 안티팬들은 말이요 정년되는데 왜 안 물러나는 거죠 막 이러고. 그래서 표정들 보니까 참 표정이 좋아요. 뭔가 의욕적이고 아휴 참 우리 교회는 신사적이다. 세상에 5천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5억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단돈 한 평값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내라고 그랬는데 이야 참 목사님이 너무 신사적이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확 끌어내야 되는데 아파트를 막 팔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지면서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어려우면 분납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는 착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부엌 지금까지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빛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빛이 빛인지 빛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빛 가운데 살았는데 터무니없이 일 안 합니다 이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열심히 동참을 해주셔서 아 이 정도면 도전하면 되겠다 하면 도전할 거고 아니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내 다음 후계자로 어떤 놈이 올지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 이만큼한 교회 오는 것도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일 만큼 영광인데 세상에 목사가 그냥 물려주고 나가도 되는 걸
그래서 나 있을 때 정도는 우리들이 그래도 뭐가 소통이 될 것 같다고 목사가 또 침을 지고 뭐 일을 저지르는 이런 목사 없어요. 그렇지. 유목사는 한 사람인데 어디 있겠어. 그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꿉시다. 우리 대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대, 이 나라의 리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간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2020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멋지게 살다 가자고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의 기업 신방을 하고 갑자기 문득 아침에 뭘 먹을까 하다가 25년 전에 갔던 식당이 생각나서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저 용인 천리의 털보 식당이 곱창전골 하는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치고 그 주소를 가는데 식당이 없어요. 가면서 전화 예약했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왜 식당이 없느냐고 전화하니까, 아, 좀 기다리라고. 우리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하는데, 여기, 그, 당신들은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면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막 이러면서 비틀거리며 뛰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 어디냐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된대요. 옛날엔 그 자리인데, 그래서 모시고 가면서. 아, 옛날에 털보 식당 25년 전 생각이 나서 지금 왔노라고. 그래서 털보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냐니까, 아유, 우리 영감은 2년 전에 돌아갔어요. 당뇨 때문에 그다 그냥 자다 죽었어요. 그래요. 여보세요, 할머니. 인생이 그런 거요.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라도 믿으세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식당은 누가 하냐니까 그 아들이 안 돼요. 딸도 없이 아들 하는데 아들이 말을 못하는 농아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가 해놓고 주문을 오면 연락을 해서 그래야 하는데, 며느리는 귀는 좀 들리는데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서 들으는 이런. 나 이래 보면서 그 지역이 개발돼서 보상은 많이 받았겠지만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르신, 그 가게 보상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죠. 그때 돈도 많이 벌었지요. 그냥 돈 세기가 싫어가지고 저녁이면 그냥 꾸겨놨다가 할 정도로 장사가 참 잘 됐어요. 그 도살장 밑에서. 25년 사이에 세월도 많이 갔지만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가요. 때 되면. 언젠가 떠나야 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연습도 없는 인생, 지우개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인생에 지우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살아온 과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연습으로 살고 다음 생에는 더 잘 살게요, 이것도 통하지 않아요. 한번 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보면 멋지게 삽시다. 잘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올해 2020년 우리가 꼭 순탄한 일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이 2020년 이 시점에 여러분과 나랑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는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붙어다녔어요. 그림자처럼. 그 다음에 주님과 밀착된 삶은 8절에서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울퉁불퉁한 게 반반하게 되고 거리적거리는 게 싹 없어져서 형통하게 되는 2020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거 이거 반반하게 골라줘. 그리고 앞에 거리적거리던 장애물 싹 없애가지고 그냥 후리웨이로 그냥 샥 달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달리기 적어도 인생 이 정도는 돼야 좀 살맛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것보다 막히고 그냥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이거 속 터져서 정말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다가 13절에 가서 다시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14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일변단심 여호와를 최고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 마귀는 자꾸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뿌리를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안 하고 막 흔들어 흔들어 막. 여기 흔들리면 뿌리 다 말르는 거예요. 김현수 집사님이 올해부터 지금 들어온 거죠? 아니 아까 성가대 웬 그냥 환하게 비춰서 주님의 빛이 비추나고 하더니 김현수 집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찬양을 부르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오늘따라 내 인생이 내 인상이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몇번 봐서 야 정말 인상 좋다. 그동안 막 뜨거운 데다 내가 시커멓게 끝을 내서 이상했었는데 아주 부티가 나고 얼굴이 은혜스러운 표정이고 내가 나를 봐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근데 오늘 비로소 느낀 게 우리 사위도 이제 우리 손자가 지 아빠 닮았지만 아 나도 좀 닮은 것 같다네 그러더라고. 우리 사위 우리 손자가 아주 깔끔하게 귀공자 타입으로 생겼거든. 근데 지 아빠도 잘 생겼는데 할아버지 DNA가 엄마 통해서 이렇게 좀 간 거야 이게. 내가 오늘 거울 보면서 야 참 인상 좋네. 인상 좋아야 돼요. 은혜 받아 보세요.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랜 얼굴 우는 얼굴 그건 아냐요. 우리 교회 종소리가 딩동딩동 들려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예수님의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십자가에 더 세우고 은혜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데, 2020년 여러분 예배 오는 날 예배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해가 중천에 떠는데 안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밤새 잠자는데 아침에도 안 깨고 있어. 이거 죽은 거예요. 죽어.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 예배의 잠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평탄하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가면서 어디 보여졌는데, 자 뒤에 앉아있는 프로골퍼 우리 유해란 선수, 새해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승을 해서 상금 많이 받아다가 11조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 프로선수예요. 여러분 우습게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하면, 지난번에 원평교회 유영웅 목사님 식사하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밥을 먹더니 여기가 돌아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아이 보통 선수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대. 그래서 아니 보통 선수라도 특별한 선수야. 고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야 원래가. 그래가지고 프로 전향해가지고 지금 프로에서도 벌써 우승을 몇 번째 하고 말이야. 뭐 이러면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평범하게 되는 게 이러면 그러면서 감동을 받더라고.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사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020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 싸움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는 길에 강력한 대적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녹록지 않은 환경도 많아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2020년 승리와 영광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